네, 액션 어드벤처 팀 유재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이 액션 어드벤처 프로젝트는 대부분 심플플로 제작한 포트폴리오 목적으로 만든 어드벤처 게임 프로젝트입니다. 액션 어드벤처 게임인 GTA와 비슷한 도시맵과 액션 RPG 게임 엘든링과 비슷한 보스맵으로 제작했습니다. 기능별로 브랜치를 만들어 대부분은 치의 풀 리퀘스트하는 방식으로 제작했습니다. 영상을 보기 앞서 기술 설명서를 보고 가시겠습니다. 아직 미흡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처음에 레벨을 만들 때 랜드스케이프를 이용해서 기반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출발하고 이제 날씨 이벤트를 만들어서 밤과 낮을 만들고 그리고 필요한 치웨더 이벤트 클래스와 스카이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게임 타임을 플롭 변수로 만들어 하루의 시간을 관리했고 이제 스카이 클래스에서는 블루프린트 전용 선수 써가지고 이제 블루프린트에서 나이아가라 시스템을 바꿔주도록 구성했습니다. 이제 비긴 플레이에서 웹에서 액터가 존재한다면 가져와 포인터 멤버로 받아 어느 맵이든 활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네, 이제 가져오는 토지입니다. 액터 종류별로 하늘에 필요한 대기나 태양이나 이런 것들 가져오는 토지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벤트 T코드로 이제 하늘을 관리하는 토지입니다. 그리고 이 날씨 이벤트를 하루에 한 번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불변수를 이용했습니다. 그 날씨 이벤트 구형 코드인데요. 네,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조금씩 값을 바꿔주었습니다. 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스카이 클래스의 다른 함수들을 호출해준 이 구현 사진으로는 이렇게 레슨을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무기 관리 부분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인풋 데이터 선택 클래스를 만들어서 입력을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캐릭터의 컴포넌트로들로 관리해서 이렇게 누구 컴포넌트는 캐릭터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위해 방향 전환할 때 회전과 기울기를 조절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스테이트 컴포넌트로 캐릭터의 행동 상태를 관리합니다. 캐릭터가 현재 어떤 동작을 하고 있는지를 추적하고 변경합니다. 스테이터스 컴포넌트는 이제 캐릭터의 수치나 속성이 있는 상태를 관리합니다. 주로 캐릭터의 HP, 스피드, 로그 등과 같은 수치적인 정보를 더합니다. 액션 컴포넌트는 사용자의 입력이나 변환 시스템의 이벤트에 따라 캐릭터 행동 결정하고 실행합니다. 익히 컴포넌트는 이제 무기나 아이템들을 장착 해제되어 관리해주고 실행합니다. 데이터 테이블 관련 코드인데요. 이 코드가 이제 나중에 인벤토리를 만들면서 바뀌기 때문에 잠시 참고 자료로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에 필요한 이제 기본적인 몽타주, 데미지 등을 배열로 저장하고 있습니다. 어타치먼트 클래스는 이제 실제 무기의 매시가 있는 클래스로 외관과 충돌체를 만드는 역할입니다. 소켓 네임은 이 외관 클래스가 부트 소켓 네임을 찾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액션 타입은 이제 무기의 종류의 외관입니다. 이 몬트 데이터는 이 무기를 꺼내는 몽타주를 넣기 위해 추가했습니다. 즉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데이터 서브 시스템을 만들어서 어디서든 유용하게 가져올 수 있게 구현을 했습니다. 네, 예시로 이렇게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관리를 했었는데 추후에 인벤토리 때문에 이 코드도 바뀝니다. 네, 나중에 무기나 필요한 아이템들을 가져와야 할때 네임 테이블을 만들어 헷갈리지 않게 관리해주려 할 것이고 repeat fname 값을 값으로 데이터를 손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데이터 세팅은 이제 액터가 스폰되기 전에 스폰 액터 디포전스를 이용해서 F 클래스마다 변수로 이 키밸류들을 설정했기 때문에 알아서 찾아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웹폰에 키밸류를 넣어서 find action 데이터를 해서 전체적인 입력 흐름도입니다. 이제 컨트롤러 입력을 받고 캐릭터가 받고 액션 컴포넌트가 이제 이 컴포넌트 실행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웹폰 클래스 데이터를 가져오는데요. 그것을 이제 데이터 서브 시스템인 여기서 웹폰 클래스 데이터를 가져와서 오피스트나 어셋인 카타나 등 가져옵니다. 그 후에 이제 웹폰 동작을 데이터 서브 시스템에서 이 가져온 클래스를 만든 fname 키값으로 웹폰 데이터를 받아와 이제 몽타주, 어타치먼트, 소켓네임, 익히 몽타주 등을 이렇게 받아와서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AI와 공격 상호작용인데요.
아이템의 액션 데이터는 실제로 이런 식으로 관리했습니다. 추후에 이제 인벤토리 같은 거가 이 데이터 테이블 로우를 그냥 데이터 테이블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액션 타입도 이제 이 기본 이 몽타주고 어터치먼트가 이 외관을 담당하는 클래스고 스캔 네임은 이제 붙는 그 스캔 이름입니다. 이렇게 어터치먼트를 만든 이유는 아이템의 외형을 담당하는 기획자나 아티스트 분들에게 이렇게 맡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같은 클래스에서 작업을 하지 않고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도 있고 이렇게 디테일한 조절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콜리전을 만들고 이 콜리전이 겹쳤을 때 델리게이트 루츠라는 식으로 처리했습니다. 호출 코드입니다. 코드를 바인딩 해주고요, 웹폰에. 이 어터치먼트 클래스에 있는 것, 이 함수를 바인딩한 모습입니다. 웹폰을 상속받는 밀리 웹폰 클래스를 만들어서 무기 종류를 구분했습니다. 이제 밀리 웹폰은 상속받아 클래스마다 데이터 테이블을 다르게 불러 코드도 재활용하기 쉽게 무기 종류를 늘릴 수 있습니다. 이 특징으로는 콤보 공격이 가능합니다. 노티 파일을 이용해 이제 캔 콤보 구간을 설정해 준뒤그 구간에 공격 입력을 실행하면 다음 노트 파일에 있는 이 비긴 액션이 실행되며 콤보 카운트마다 그에 맞는 몽타주를 실행합니다. 엔드 액션에 이제 넘어가면 콤보 카운트를 0으로 초기화시켜 줍니다. 충돌 코드입니다.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펙트 등 데미지 이벤트나 이제 플레이어가 아니면 이 카메라 쉐이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듯 히트 스톱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등 이렇게 관리했습니다. 콤보 구현 부분으로 이제 똑같이 데이터 타입을 가져오고 이제 콤보가 가능한지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데이터 테이블에 있는 내용들을 이 몽타주를 실행시켜주고요. 여기서 이제 다음 콤보는 이제 콤보 카운트를 증가시켜 콤보 카운트에 있는 데이터의 넘버와 이렇게 그 뭐라지 널 참조를 하지 않게 관리하였고 이제 데이터 카운트에 콤보 카운터로 접근하면서 이제 순서에 맞게 진행합니다. AI를 만들기 위해 저는 이제 컨트롤러와 캐릭터, 비헤이버 트리를 위한 비헤이버 컴포넌트를 생성했습니다. 이제 비헤이버 탑을 만들어 데코레이트를 이용해 동작을 구분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AI 서비스 코드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타겟과의 거리를 중점으로 일단 동작을 수행하게 하였고 이제 넉백이나 타겟이 없는 경우를 우선순위를 먼저 해서 위에다가 작성하고 이렇게 공격 거리가 되면은 액션 모드를 바꿔주게 이렇게 설계했습니다. 위에도 똑같이 콤보를 처리할 수 있게 태스크를 만들었는데요. 그 태스크 부분에서 이제 이 액션 태스크가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인 프로그레스로 넘어오니까 여기서 이제 액션 모드일 때캔 콤보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면 여기서 이제 다시 피니쉬를 해줘서 남겨줍니다. 이제 이것은 이제 아이들 모드 이제 체크를 해서 공격이 끝났다면 다시 그 성공을 반환해서 태스크를 종료하는 그리고 AI들은 이렇게 랜덤 메쉬를 활용해서 캐릭터들이 생성될 때마다 랜덤으로 나오게 구현했습니다. 데미지 타입 구분 코드로 이제 데미지를 받으면 이제 여기 데미지 타입 변수를 히트 함수의 이 파라미터로 넘깁니다. 그래서 이 히트 함수의 파라미터로 이제 열거형으로 구분해서 이에 맞는 몽타주 컴포넌트에서 이 실행시킵니다. 몽타주 관리 코드로는 이런 식으로 함수에 이렇게 또 키값을 받아와서 그에 맞는 몽타주를 실행시켜주고 이제 그에 맞는 데이터에 따라 스테이트 상태를 바꿔주든지 이런 식으로 관리했습니다. 이제 AI의 이동으로 이 포인트들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이 배열에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랜덤한 포인트로 이제 가져와줍니다. 이제 이 오버랩과 충돌했을 때 AI 컨트롤러의 로케이션 키 이게 바로 여기서 불러온 값을 로케이션 블랙보드 값에 써주는 거예요. 미니맵은 이런 식으로 구현했습니다. 그냥 이 아이템 데이터인데요. 이제 이런 아이템 데이터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이 아이템 네임과 범죄 카운트 이미지 시스템 이제 범죄 카운트 이 아이템 클래스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아이템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템 추가 코드이고요. 아이템 클릭 시 코드입니다. 이제 라이플 무기는 히트스킨 방식으로 시작했습니다. 인터페이스를 이용해 AI와 플레이어의 에임 정보를 가져와 라인 트레이스 값을 따로 설정해 줬습니다. 이제 오너 캐릭터를 구분하여 파이어 함수를 다르게 실행시켜 주었고, 이제 스타트 엔드는 인터페이스 함수 get aim info를 사용해 다른 값이 들어가게 설계했습니다. 구형 코드입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가져와서 테스트 해가지고 AI 클릭하면 AI 파이어 아니면은 그냥 파이어 함수를 호출해 줍니다. 이제 타이머와 불값을 이용하여 연사를 제작했습니다. 이제 인벤토리를 추가하면서 그 전에 만든 웨폰 클래스의 부모 클래스를 이제 아이템 클래스로 만들어 웨폰 말고 쿠션이나 뭐 부트 등등 더 추가할 수 있게 구조를 개선했습니다. 아이템마다 액션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 이름으로 다 가져와서 그에 맞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이 데이터 테이블 로우 핸들을 썼었는데 이제 보스 클래스를 만들다 보니 이 액션 데이터가 하나로만 있으면 안 되고 특수한 뭐 액션 데이터 등 여러 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식으로 데이터 테이블로 바꿨고 이제 그 예시로 이렇게 디폴트 어프로치 무브 페이크 페이크 투뭐 이런 식으로 많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설계했습니다. 이 보스 맵은 랜드스케이프의 높이 맵을 이용해 지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머티리얼 인스턴스로 이제 눈이 덮인 효과를 변경해 줄수 있고요. 이 값에 따라 뭐다 덮이든지 안 덮이든지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노우플로우라는 변수는 이 원래는 이돌 텍스처인데 저걸 펴주면 눈 텍스처로 이렇게 바뀌어주는 모습이고요. 이또 변수를 변경하면은 원래도 이렇게 눈과 땅이 구분되어 있는데 이걸 더 높이면 점점 눈에서 가까워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네, 그 액션 데이터 내부 코드인데요. 대충 간략하게 설명하기 위해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파워는 데미지고 히터 스톡은 그 멈추는 이펙트, 뭐 이펙트 트랜스폼, 이제 쉐이크 클래스는 카메라 흔들림을 넣을 건지, 이제 데미지 타입은 얘가 넉백을 줄지 아니면 그냥 할지. 이 스페셜 콜리전 네임은 스페셜 네임. 네, 하여튼 이거는 이제 콜리전이 두개 이상 들어가면 어타침한테 이제 어떤 콜리전을 켜줄지 말지를 이 이름으로 찾아가지고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몽타주 정보들이 들어있습니다. 네, 보스 웨폰에서 이 많은 데이터들을 가져오는 그냥 코드, 비긴 플레이에서 가져오는 코드입니다. UI도 이제 플레이어 컨트롤러로 해서 메인 위젯에 이 get 보스 h바나 스킬 바드로 가져와서 관리해 있습니다. 이제 보스의 틱들에는 이제 각종 풀타임들과 타겟에게 회전을 할지 어느 방향으로 이동할지 불 변수로 온오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무브 투 함수를 이용하지 않고 add 무브먼트 인프 함수를 이용한 이유는 이제 높이가 울퉁불퉁한 지형에 레벨 볼륨이 잘 설치되지 않기 때문에 저가 만든 장애물이 없는 보스맵 특성상 이용하기 좋겠다 생각해서 저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방향은 비헤이버 트리에서 타겟에게 가는 상황이면 타겟 방향으로 주변을 맴도는 이 스트라이프 상태면은 스트라이프 태스크에서 블랙보드의 로케이션 키 값을 가져와 방향을 계산해 주었습니다. 내부 코드입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나 체력바 처리는 이제 테이크 데미지 쪽에 더 되는데요. 이 페이지 투 스타트 함수 아래처럼 이 블루프린트 이 펑션을 이용한 이유는 이제 블루프린트에서 시네마틱 코드를 바로 처리하기 위해서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함수로 그 정의 알맞는 타이밍에 블루프린트에서 이제 부모 함수를 호출해서 이 시플풀에서도 그 기능을 더 추가로 구현을 했었습니다.
테이크 데미지 쪽 코드인데요. 네, 그냥 HP 0이 되면은 이제 이 페이지가 됩니다. 근데 이 페이지가 아닌 상태에서 0이 되면은 이제 새로 다시 이 페이지를 이제 실행시켜 주는 스타트 코드를 해주고요. HP HP를 이제 다시 채워주고 그 다음에 다음 죽었을 이 페이지가 활성화인 상태에서는 죽었으면 이제 데드 처리를 해줍니다. 보스 액션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이지 트윈 조건과 거리마다 다른 액션으로 랜덤한 액션을 실행하게 했습니다. 이제 원거리 태스크를 따로 만들까 생각을 하다가 태스크를 하나 더 만들기보다는 있는 태스크를 재활용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아래 코드와 같이 작성했습니다. 달리기 후 접근하는 이 태스크에는 이 액션은 달려가는 동안 스테이트 상태를 어프로치로 바꾸고 어떤 동작을 진행 중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맥스 업 스피드를 바꿔 속도를 변경해 주었습니다. 그 이후 태스크 틱에서 거리가 충분히 되는지 판단 후 보스 캐릭터의 액션 어프로치 액션을 실행시킵니다. 이제 어프로치는 랜덤 데이터로 진행시켜 주고요. 이제 액션이 나가면 노티파이로 인해 끝날 때 아이들 상태로 바뀌어 태스크를 성공을 반환하여 끝냅니다. 이 코드를 보시면은 이제 여기 있습니다. 아이들 상태인 줄 확인해서 끝내는 코드이고 이제 거리가 되면은 어프로치 액션을 실행하는 코드입니다. 모든 액션은 이름 비슷한 방식이고 이제 조금 다른 스트레이프와 스트레이프 어택을 설명하겠습니다. 배치 상황에 접근하면 다시 액션과 어보이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어보트 태스크로 사용합니다. 처음에 돌 방향을 랜덤으로 정한 후 틱 태스크를 3초 동안 실행하게 만들었습니다. 구형 코드입니다. 처음에 방향을 정해줍니다. 랜덤으로. 그리고 이제 대치를 하다가 뭐 피하거나 공격을 하면은 이제 상태가 바뀌기 때문에 이때도 처리를 해줘야 돼서 여기는 어보트 태스크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틱 태스크에서 이제 3초 동안 대치를 하는지 관리해주는 건 그리고 스트레이프 어택은 사진과 같이 이 병렬 누드를 활용했습니다. 코드는 다른 액션이랑 다를 것 없이 크게 수행합니다. 두 가지 동작을 수행할 수 있게 이 병렬 누드를 활용했습니다. 보스의 비헤이비 트리 구조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이제 루트 서비스 코드로 이제 어떻게 상태를 계속 바꿔주는지 구형 코드입니다. 자, 이제 영상을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